제주에 밤사이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던 제주공항에는 승객들이 몰려들면서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꺾인 채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비닐은 뜯겨져 나갔고 뼈대도 엿가락처럼 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강풍에 철제 구조물들은 10m 이상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10m 정도 옆에 양파밭으로 날렸습니다. 이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이 정전까지 됐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천막에 날아가 파손되는 등 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제주시에 초속 23.7m, 중급 태풍과 맞먹는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발이 묶였던 승객 14,000여 명이 몰려들어 하루 종일 혼잡을 빚었고 김해공항의 기상 악화로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결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갈 곳도 없어지고 가게 회사가 제일 차질이 좀 문제가 많지 아무래도 결항이 되다 보니까 하루 늦춰지다 보니까. 기상청은 제주공항 상공에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윈드시어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로 유입될 때 바람이 한라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고 한쪽으로는 약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라산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어린이날인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